너무너무 오랜만에 만나네요. 우리 친구들 여름 잘 보냈나요? 이번 가을 학기 어원아를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가을 학기 동안 우리 예수님을 더욱 만나고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해요. 우리 가족과 함께 즐겁게 말씀 암송하고 게임도 하고 또 크래프트도 하면서 우리 행복한 감사한 어원아 시간을 보내요. 우리 어원아 커비스 화이팅! 우리 친구들 이번 가을 학기에 어원아 시작할 때 우리 친구들 항상 이 조끼를 입어주세요. 그리고 또 핸드북 이 교재를 준비하고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우리 선생님들이 퍼펫쇼를 보여줄 거예요. 우리 퍼펫에는 우리 커비베어가 나오고 또 one of best friend 러비 램이 나오고 또 케이리 콜리 그리고 또 티머피 이렇게 친구들이 나와서 함께 즐거운 퍼펫쇼를 보여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 매주 웬스데이 수요일에는 어와나 데이로 함께 만나요. 안녕 친구들, 커비베어예요. 오늘 내 친구들이랑 같이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신나게 놀았어요. 우리는 함께 A로 시작되는 말을 찾아보았는데 에스파라거스, 아루구라, 아프리코트, 애플스, 그리고 앤츠, 그리고 애니멀스 모두 A로 시작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A is for all.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처럼 all 또 A로 시작되죠. All have sinned. All have sinned. 우리 같이 해볼까요? All have sinned. All have sinned. All은 everyone, everybody, 모두란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함께 즐거운 바이블 스토리 타임 갖도록 해요. 바이! 얼른 가봐야 되겠어요. 아 피드도 찾아보고 아 걸도 다 찾아봐야 되겠어요. 안녕 우리 친구들, 오랜만이에요. 와우,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많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잘 계셨어요? 온 가족들이 건강하게 이 여름 잘 지내고 있었으리라 하나님 이름으로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시 또 어와나 예배가 다시 또 시작됐어요. 가을 학기 9월 9일 오늘 수요일 첫날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커비와 함께 할 수 있게 다 같이 커비를 한번 우리 불러볼까요? 원, 투, 쓰리, 커비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oys and girls! 커비! I'm so happy! 오, 커비 왜 이렇게 뛰어가는 거니? 오, 커비 너무너무 신나겠어. 네네. 지금 놀이터로 가고 있어요. 티모티하고 오늘 신나게 놀았어요. 우리 레러 A로 시작하는 것을 찾고 있었어요. 먼저 맛있는 애플을 찾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페링주로 갔어요. 러비야. 러비야. 네. 러비 이름은 A로 시작되지 않니? 아니에요. 러비는 L로 시작된답니다. 오늘은 티모티랑 커비랑 함께 개미 엔트를 보았어요. 작은 먹이를 옮기고 있었어요. 왜? 앤트? 앤트. A로 시작.
시작되는데. 맞아요. 그리고 티모티하고 함께 놀이터에 있는 커다란 에어플레인에 올라갔어요. 에어플레인도 A로 시작해요. 우와, 오늘 정말 재밌는 하루를 보낸 것 같구나. 커비, 러비. 친구들이랑 같이 놀이터에서 노는 게 너무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맞아, 정말 그렇겠구나. 선생님도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놀 때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친구들하고 노는 건 정말 재밌죠, 친구들? 네. A로 시작되는 말들을 찾다가 정말 배가 고파졌어요. 꾸르르 꾸르르. 이제 티모시 할머니 애플파이가 좀 남아있는지 가볼 거예요. 커비와 친구들은 정말 A로 시작되는 말들을 많이 찾았네요. And, apple, airplane. 우리 친구들도 한번 A로 시작되는 게 뭐가 있을지 엄마 아빠하고 한번 얘기 나눠볼래요? 네. 선생님이 잠깐 기다려줄게요. 또 뭐가 있을까? 또 뭐가 있을까? 와, 잘 모를 때는 엄마 아빠가 또 알려주셔도 괜찮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알기 원해요. 레터 A. A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많은 걸 도와줘요. 친구들, 우리 오늘 커비와 오랜만에 또 러비까지 같이 만났죠?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만나요. 안녕! B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이 어떤 친구를 소개하려고 해요. 사라하고 엠마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사라하고 엠마는 베스트 프렌드였대요. 이 친구들이 오늘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아주 재미있게 놀았대요. 신나게 자전거도 타고 스낵도 먹고 또 버블도 가지고 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우리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세라와 엠마는 플레이하우스에 가서 놀았어요. 예쁜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세라는 테이블 위에 예쁜 꽃이 꽂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엠마, 저거 봐. 저기 미세스 브라운 아줌마네 예쁜 튤립 꽃이 피었어. 저 튤립 꽃을 이 테이블 위에 꽂아 놓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 안 돼. 아까 너희 엄마가 미세스 브라운 아줌마네 꽃은 야드의 꽃을 꺾지 말라고 하셨잖아. 괜찮아. 너무 예쁘잖아. 세라는 미세스 브라운 아줌마네 꽃을 꺾어서 테이블 위에 예쁘게 꽂아 놓았어요. 와, 예쁘다. 이렇게 꽂아 놓으니까 정말 향기도 좋아. 잠시 후에 세라 엄마가 세라가 꽂아놓은 꽃을 보시고 깜짝 놀랐어요. 세라, 아까 미세스 브라운 아줌마네 꽃은 꺾지 말라고 했잖아. 미세스 브라운 아줌마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미세스 브라운, 잘못했어요. 꽃이 너무 예뻐서 테이블 위에 꽂아놓고 싶었어요. I'm sorry about your flowers. 친구들, 세라하고 에마하고 잘했나요? 잘못했나요? 그렇죠. 잘못했어요.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고 잘못 선택한 거예요. We all do wrong things, just like Sarah. 세라처럼 우리 모두는 잘못 선택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잘못 선택한 일, 잘못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또 전도사님도 잘못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 죄라고 해요. Sin이라고 해요. Sin is anything that we think, we say, or do that disobeys God. 하나님의 말씀, 바이블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All have sinned.
Romance 323 말씀. 우리 친구들 크게 따라해 볼까요? All have sinned. Romance 323 말씀. 아멘. 우리는 모두 죄가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여기 유니폼으로 우리 친구들이 받은 조끼가 있어요. 여기 보면 letter A. A가 보이나요? 오늘 커비랑 커비 친구들 러비하고 또 티머시가 letter A로 된 말들을 찾아보는 재미있는 게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letter A, A를 보면 우리 친구들은 기억해야 될 말씀이 All have sinned. Romans 3:23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모두 죄가 있어요. 여기서 이 A가 All, 우리 모두 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죄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자, Savior,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good news, 기쁜 소식이 있어요. 성경에는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셔서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Jesus is our Savior.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Jesus is our Savior.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예요. 우리 앞으로 이 어하나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매일매일 더욱 알아가도록 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첫째 날 우리 친구들 말씀 너무 잘 들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짝, 두 눈 꼭 하나님께 기도해요.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가을학기 어완화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을학기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모두 어완화로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을 더 알아가고 더 많이 기억하고 찬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